괜히 K-뷰티가 붙은 게 아니었네요. 나름의 근거할 만한 경쟁력이 있었으니까. 제조업체나 브랜드 회사나 유통회사들이나 모두 너무나 신나서 판매 루트들을 좀 더 찾고 있고 네. 그리고 용기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피크아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점은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그럼 조정은 오히려 그동안은 조금 비싸가지고 사기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우선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근거를 찾아보자면 사실은 저는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박은정 하나증권 기업 분석팀 수석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은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K-뷰티 화장품이잖아요. 8년 만에, 10년 만에 온 호황에 그렇죠. 연구원님이 굉장히 바쁘다는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4년, 16년도에도 화장품 섹터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때와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타겟하는 국가가 과거에는 중국이었습니다. 시장 규모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가 78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중국이 한 100조 원 정도 형성을 합니다. 아마 약 한 10% 초반 정도의 기여도를 차지하는 게 중국 시장인데요. 과거 14, 15, 16년도에는 저희가 그 14% 정도 되는 10% 초반 정도 되는 시장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점은 중국은 아쉽게도 수요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약한데 그보다 더 큰 시장 미국, 일본, 그 외 동남아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좀 첫 번째로 다른 점이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대형사들의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다른 점은 아모레퍼 시픽과 LG생활건강의 브랜드도 언급이 되지만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들이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지금 현재의 다른 점은 국가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점 그리고 시장 규모를 말씀 안 드렸는데 중국은 아까 제가 100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한 160조 원 정도 추산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은 한 35조 원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가 거의 8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만 산출해 봐도 중국보다는 거의 3배 정도 큰 시장을 저희가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큰 시장이라는 데 첫 번째로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다양한 브랜드들이 지금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게 과거와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성과를 내는 게 이제 요즘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K-뷰티라고 이름이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제가 봤을 때 저 뭐 화장품을 제가 유익하게 보는 뭐 쓰는 편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에서 보면 올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화두가 됐거든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 한국 화장품을 쓰게 된 뭐 근본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약간 트리거 포인트 같은 게 있었나요? 우선 코로나가 많은 부분들을 바꿨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많이 이제 언급되다시피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네. 길다 보니까 컨텐츠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었던 걸로, 그러니까 많았던 걸로 좀 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이제 두각을 나타냈었던 게 우리나라의 K-POP도 상당히 네. 두각을 나타냈었고 드라마, 영화가 세상에 이제 이름을 상당히 널리 알려진 그런 시기를 이제 코로나 시기에 좀 맞이했던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그러한 컨텐츠들이 저희가 어디에서 이제 습득하게 되냐면 이제 미디어 플랫폼에서 많이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디어에 대한 흡수가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K-재화로 좀 자연스럽게 좀 흘러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아시아인 정도만 네.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가까우니까요. 네. 근데 이러한 이제 컨텐츠의 소비하는 인종들이 많아지다 보니 다양해지다 보니까 타겟 소비자층이 아시아인보다 훨씬 더 넓은 다인종 국적의
분들로 이제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이제 특이점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마스크를 많이 착용을 네. 했었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면 마스크가 얼굴에 쓸리다 보니까 이제 트러블들이 발생하는 네.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는 사실은 중국을 많이 이제 타겟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사실 그 당시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 그래서 더마 화장품이 중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동시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마스크와 그다음에 여드름의 용어인 에크니라고 하는 합성어인 마스크니가 미국에서도 엄청 이제 회자될 정도로 좀 유명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더마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늘어났고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졌던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이제 기초 화장품을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드름을 대체 어떻게 개선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9개나 쓰는데 스킨케어를 근데 대체 그들은 예, 클렌저부터 선크림까지 그 루틴을 세워보면 거의 9개 정도 사용한다고 하고요. 네.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한 2~3개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쓰면 피부가 좋아지는 거야 하면서 이제 찾아보게 되다가 K뷰티를 쓰면 좋겠구나라는 것까지 이르른 것 같습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콘텐츠의 습득이 이제 K-재화에 대한 관심까지도 늘어났었고 그리고 신경질적인 이 여드름이 생겨났다라는 피부 트러블이 그렇죠.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신경질적인 부분이 이제 K-뷰티에 대한 관심을 좀 늘어나게끔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나 틱톡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 게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마케팅의 방법도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미국의 소비자한테 우리나라 화장품을 소개하기 네. 위해서는 아마 현지에서 마케팅을 해야 됐을 거예요. 매장을 내거나 매장에서 이제 제품을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을 텐데 그러한 틱톡의 쇼츠나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이 파급력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제 손쉽게 이제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삼양식품의 까르보나라 그 라면을 선물 받은 꼬맹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리는 콘텐츠가 순식간에 전 세계 막 6,400만 뷰 찍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화장품 섹터 애널리스트를 모신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실적이 화장품 섹터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라고 질문을 좀 올려주셨거든요. 저희가 지금 화장품이 이렇게 잘 된 것이 수출로도 확인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얼마나 더 지속이 될 것이냐가 관건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제가 경험에 대한 경험담들을 기업을 만나서의 경험담들은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명 수요가 올라오는 것들은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기업들의 이제 경영 성과가 결국에는 수출로 잡혀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해는 미국에 지금 잘 되는 브랜드들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도 미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라는 기업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모르는 브랜드들이 막 미국에서 수출을 잘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많은 브랜드들이 다 지금 미국에 수출을 지금 하기 시작했고 상장사들도 지금 너도나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이제 채널 하나 뚫고 나가는 브랜드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되는 거는 전 한 발자국 정도 전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뚫고 그럼 그 채널에서 꾸준히 이제 성과를 내게 된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결국에는 수출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좀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우리나라 브랜드사들이 잘하는 것들이 뭐냐면 누가 성공했대 그러면 그걸 다 따라서 너도 나도 같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한 4~5년 정도는 계속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의 올해 뭐 4월, 5월 요 한 3개월 정도는 화장품주도 엄청 잘 나갔을 때
주가는 아직은 뭐 4, 5년치 땡겨서 반영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땡겨서 반영한다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밸류에이션이 네. 정말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이제 올라갔느냐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뭐 가장 이제 수출을 리드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지금 현재 VT, iFamily SC, 클리오 같은 회사일 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회사들의 이제 뭐 12months forward PER 밸류가 15배 미만이긴 합니다. 과거에 2014년도에서 2016년도에 중국에 수출한 데, 중국 소비자들이 네. 좋아한 데란 얘기만 나오더라도 중소형 브랜드사가 25배에서 30배 받는 거는 대단히 금방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 브랜드들이 15배 정도 받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밸류 수준에서의 거래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ODM사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스맥스, 한국콜마, 뭐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코리아가 어떻게 보면 ODM 네 개사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14, 15, 16년도에 상장되어 있었던 회사는 코스맥스랑 한국콜마라고 네. 봐주시면 돼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점유율을 늘려갔었고 중국에 코스맥스는 공장이 있었는데 중국 브랜드사들이 수주를 많이 줬어요. 중국 매출의 거의 90%가 중국 브랜드들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제조해서 우리나라 브랜드 만든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중국에서도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데 코스맥스는 중국에서 제조도 하면서 중국 브랜드들의 점유율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코스맥스 밸류에이션이 몇 배나 받았는지 아세요? 거의 5, 60배. 맞아요. 거의 60배까지 밸류를 받았었습니다. 네. 동시대에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상당히 잘 했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4, 50배 정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4, 50배 받아야 된다, 60배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15배 정도 미만 거래되고 있거든요. ODM사들도. 네. 그래서 사실 밸류에이션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수준인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너무 싼데라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ODM사들 과거보다도 외형이나 이익 체력이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 지금 저의 아마 레포트 제목을 찾아보신다면 제가 최대 분기 매출 뭐 경신 뭐 달성 뭐 이런 레포트들 대단히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ODM사들은 지금 계속 분기 매출 분기 이익이 지금 히스토리컬리 하이 정도를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이제 해외 수출하는 브랜드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의 먹거리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해외로 막 진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인디 브랜드들이 그러면 똑같이 현지에 있는 오래된 브랜드들이나 럭셔리 브랜드들이 점유율을 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들 역시도 고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스타일대로 제품을 만드는 게 맞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ODM사로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ODM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디 브랜드에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까지 지금 수주를 받으면서 외형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말씀하신 한국 콜마나 네. 뭐가 있었죠? 코스맥스, 코스맥스 네. 그다음에 코스메카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CNC 한국의 화장품 CSMC다. 네. TSMC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ODM사만 있나? 맞아요. 중국이나 맞아요. 뭐 네. 다른 나라 경쟁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게 좀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우선은 네. 우리나라가 ODM사가 성장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의 과거를 이제 경험을 했었다고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어느 산업이든 고성장하는 산업에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내수 비즈니스는 공장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엄청 고성장하지 않는 성숙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공장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이제 해외로 나가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여러 산업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냐면 갑자기 원브랜드 샵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니스프리, 미샤, 뭐 네이처 리퍼블릭, 뭐 스킨푸드 너무나 다양한
다양한 이제 원 브랜드 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브랜드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제조 없이 유통만 하는 그런 브랜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이 원 브랜드 샵의 성장기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ODM사들은 너무 즐겁게 제조하면 됐었어요. 예, 물 만난 고기처럼 생산하면 알아서 팔아주는 주체들이 있었고 그들은 너무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판매할 수 있는 이 자금력과 역량은 있는데 제조 설비는 없고 R&D 역량은 없는데 ODM사에 의존하면 내가 할 수 있으니 그런 업체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또 왔냐면 14, 15, 16년이 된 거죠.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원브랜드 샵에 있는 제품들을 막 사가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이제 리셀링하는 따이공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브랜드사들이 현지에 진출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ODM사들은 신나게 제조를 했습니다. 부족하니까 캐파 증설도 하고요. R&D 투자는 계속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러한 두 가지 사이클이 우리나라 ODM사를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되고 요즘에는 뭐 한국 콜마를 예를 들어보면 여기는 천연물 연구소, 그다음에 융합 연구소, 그다음에 화학 연구소, 기초 연구소, 선크림 연구소 이런 연구소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ODM사들은 지금 이렇게 투자한 단계고요. 뭐 일본 사실 우리나라 ODM사들의 시작은 코스맥스도 그렇고 한국 콜마도 그렇지만 일본의 그 제조 회사들에게 기술을 이전받아서 시작한 회사들이긴 합니다. 근데 그들보다 앞서서 캐파 규모로도 코스맥스가 1위고 아마 캐파나 이제 매출 규모로 아마 2등이 콜마가 이제 한국 콜마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압도적인 캐파 규모나 연구 설비를 연구 시설 연구원들을 데리고 있다라고 좀 운영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OEM의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나 이런 걸 따로 가져가지 않고 이제 대부분 이제 브랜드사가 하청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좀 끌고 가고 있는 산업이라고 좀 알고 있고요. 일본도 약간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은 이러한 동일하게 급성장하는 산업을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ODM사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메이드 인 재팬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넘어가는데 되게 많은 수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수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ODM사들은 글로벌이 상당히 이제 뭐 1, 2위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의 탑 클래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그 K-뷰티가 붙은 게 아니었네요. 나름의 그에 근거할 만한 경쟁력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네, 지난달에 아마존이 한국 콜마와 함께 K-뷰티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 컨퍼런스의 의미가 어떤 게 있는 건지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존 이제 글로벌 셀링 코리아에서 이제 주최한 행사고 함께 이제 한국 콜마가 동참해서 같이 진행한 행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참여해주신 행사라고 저는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명확하게 수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2023년에 전 세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K-뷰티의 거래액 증가가 75% 이상이었다. 그리고 올해 5월 누적으로 100% 이상 성장하고 있다. K-뷰티의 가능성은 우리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지금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고 아마존에서 사용하시는 소비자들이 지금 K-뷰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분들이 아마존에서 지금 판매하지 않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판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유치의 행사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전 세계에 정말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한마디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그 뭐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의 화장법도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영향을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지만 좀 체감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인스타나 이런 거 봐도 K-뷰티 화장법 이런 것들 좀 나오고. 맞아요. 여담이지만 그 얼마 전에 그 배우 신세경님께서 아이돌식의 메이크업을 하셨는데 그 지금 그 메이크업 한 상태로 걸그룹 가도 탑 그 센터장에 차지할 정도로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네네.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 먹히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되는 부분 너무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메이크업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 가면 한국 사람만 있는 한국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본의 이제 소비자들이 한국의 화장품을 이용하고 한국의 화장법을 많이 이제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14, 15배 정도니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라고 보면은 지금의 조정은 이제 추세 하락 전환 아니면 뭐 스토리 소멸 이거보다는 그냥 단순 차익 실현 이걸로 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7월 1일부터 장에 이제 색이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하건대 저희 수급을 대체 누가 가져가나 저는 약간 째려보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바이오가 많이 이제 또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많이 움직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급 이동이 좀 영향을 좀 그런 영향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화장품 섹터가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근거를 찾아보자면 사실은 저는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트리거는 수출이고 제조업체나 브랜드회사나 유통회사들이나 모두 너무나 신나서 지금 판매 루트들을 좀 더 찾고 있고 그리고 제조사들은 캐파가 부족하다고 난리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용기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컨택하는 여러 이제 화장품 회사들에 놓고 봤을 때 사실 이게 피크아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점은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빠르게 너무나 관심도가 늘어났었기 때문에 빠르게 오른 측면도 있었고 단기에 그리고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수도 있는 하반기가 되기도 했고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기계적인 조정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영업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냥 산업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외를 진출하는 업체들도 지금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조사들도 보면 이제 너무나 이제 발주들이 늘어나서 뭐 계절성이 좀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단계이고 캐파 증설을 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영 활동의 결과물이 사실 수출로 반영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수출은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두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의 그런 조정은 오히려 그동안은 조금 비싸가지고 사기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우선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비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의 조정을 이제 매수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반등이 어떻게 보면 촉매제들이 또 무언가가 등장을 할 거잖아. 여러 가지 뭐 후보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화장품주들을 움직였던 거는 중국의 수요 변화인데 지금 이제 그 이전만큼 중국에 대한 수요 의존도가 높지 않기는 하지만 만약에 요즘에 중국 경기 다시 뭐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말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중국 경기 소비 중심으로 살아나요. 그럼 중국인들의 화장품 소비가 다시 늘어나는데 그게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에게 또 다른 트리거가 그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동안 반영 안 해왔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넘겨야 되는 재료인가요? 중국 시장이 살아남은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들을 안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산업이 회복한다라고 놓고 보면 어느 업체들이 가장 수혜일까라고 놓고 보면 결국엔 중국의 엑스포저가 있는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요. 대형사 중에서는 LG생활건강이 중국에 대한 엑스포저가 분명히 가장 크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브랜드 리뉴얼을 하면서 성과를 그래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만 수반된다면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조금은 의견들이 좀 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이 좀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이제 뭐
ODM사들, 코스맥스, 한국콜만,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은 모두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고객층은 대부분 이제 거의 매출의 90% 이상이 중국 브랜드사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수요가 이제 소비가 이제 나아진다면 경기가 나아진다면 당연히 이들의 고객에게 발주 수주를 많이 받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냥 힘들게 공장을 꾸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힘들다 보니까 브랜드사들도 발주량을 더 늘리지 않고 신제품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ODM사들의 중국 사업은 사실 지금 현재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만약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들이 보이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된다면 ODM사들의 중국의 성과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이 매수기회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저도. 네. 근데 제가 이제 정말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한 종목 정도를 포트에 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었는데 막상 사니까 그날이 꼭지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도 같은데 연구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도 된다. 그리고 물렸으면 물타기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개별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종목들을 사는 것과 ODM사를 사는 것과 어느 쪽에선 비중을 실으면 좋을까요? 우선 기관 투자자분들은 사실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를 많이 만나고 그리고 기업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브랜드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나 해외에 진출하는 그런 타임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사실 브랜드사가 가장 레버리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성공한다면 매출이 좋다면 가장 레버리지 효과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업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사 잘 수출도 잘하고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는 브랜드사가 사실은 제일 좋은 성과가 가장 잘 날 수 있는 투자처입니다. 근데 다만 개인 투자자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많은 정보들을 대부분 다 습득하시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에도 비즈니스가 위너인 그 업태를 저는 제안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원브랜드샵 성장기에서도 그렇고 중국 성장기에서도 그렇고 뭐 코로나 시기에도 메르스 때도 코로나 때도 뭐 그 전에 사드 때도 어떠한 순간에도 ODM사들이 시장을 아웃퍼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호황기에 ODM사들을 투자하시는 게 조금은 좀 편한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어느 종목 하나 좀 편안하게 투자하셔도 되는 시기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전략을 보다 보니까 그 매달마다 어떤 섹터나 업종을 좀 선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는데 요즘 같은 경우 장이 좋긴 한데 특별히 적극적으로 볼 만한 업종들이 잘 안 보였거든요. 이미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화장품 쪽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선크림 관심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종목을 고르면 좋을까요? 어떤 종목이 어디가 제일 잘 만드나요? 우선은 ODM사들의 특징들을 그냥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글로벌 1위 캐파를 가지고 있는 코스맥스는 모든 제품들을 다 잘 만든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조 기초까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럼이나 에센스 이런 제품들도 잘 만들고 크림도 잘 만들고 그리고 대신에 색조를 잘 만드는 회사는 몇 없어요. 그래서 아이섀도우, 립틴트, 립스틱 이런 제품들 올리브영에 가보시면 뒤집어 보면 제조사 코스맥스가 대부분 둘에 하나 정도는 대부분 다 코스맥스일 겁니다. 그래서 색조도 잘 만드는데 기초도 잘하는 회사다. 그리고 선크림도 잘하는 회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콜만은 스킨케어와 선크림을 상당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스킨케어를 상당히 잘하는데 선크림을 바라보는 방식이 스킨케어처럼 스며들고 그리고 되게 편안하게 스며드는 그런 남자들은 끈적이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번들거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그런 수준의 제형을까지 구현하게끔 선크림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선크림의 이제 발림성이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이제 알고 있어서 올리브영의
가보셨을 때 베스트셀러의 거의 70%는 다 한국 콜마가 만든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는 한국 그 선크림을 브랜드사들이 많이 이제 수주를 주고 실제로 많이 판매하고 이런 흐름들이 3분기까지 이어지는 시기인데 지금 한국 콜마 공장은 난리도 아닙니다. 선크림 생산하느라 바빠가지고. 네. 네.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선크림에 맞아요. 대해서. 맞아요. 저희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인이 현재 ODM 업체 연구원 몇 명 스카우트해서 중국 가서 공장 몇 개 차리면 KBT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오는 힘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앞서 좀 답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화장품이라는 게 이제 피부에 바르는 것이다 보니까 네. 이제 메이드 인 이제 재팬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네. 넘어오는 데까지 상당히 좀 오래 걸렸는데 네.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로 이제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대단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